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네, 아방가르드라는 다육이에요. 제가 요 농장에 갔을 때이 아방가르드가 3,000원짜리도 있었고, 제가 이제 사가지고 온 아이는 만원짜리 아방가르드인데요. 저는 이제 농장에 가서 이제 조금 다육이를 고를 때 기준이 이왕이면, 조금 다져진 아이들, 그리고 이왕이면 가격대가 좋으면, 군생, 그리고 그 군생들 중에서도, 그 자구가 조금 잘 나오는 편에 속하는 이런 군생들을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우선순위로 해서 구입을 하는 편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통해서랄지, 직접 이제 농장에 가보실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아방가르드라고 하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여 있는 그 품종을 보면, 자구가 잘 나오는 아이들, 유난히 이렇게 목대 부분이나 이런 조그마한 자구들이 유난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품종들이 있어요. 처음 키워봐서 잘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전반적인 그 다육이 품종들의 모양과 자구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좀 판단을 해서, 아, 이왕이면 좀 그런 아이들을 구입을 좀 하는 편인데, 이 아방가르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000원짜리도 바글바글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사볼까 했는데, 쭉 둘러보니까 요 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역시나 자구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고, 또 목대까지 있어서 이왕이면 군생으로 자구가 잘 나오는 요 아방가르드 군생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풀을 좀 털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나름 이 풀분에서, 예, 좀 무거진 아이여가지고. 근데 이제 농장에서는 요 아이가 조금 빠르게, 네, 성장을 해야 되는, 아무래도 환경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거의 대부분 상토에서 성장을 한 아이들이네요. 그래도 이제 집에서 키울 때는 상토에다가만 키우는 경우들은, 네, 없잖아요. 이렇게 상토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영양분을, 네, 듬뿍 이제 먹고 자라다 보니까 자구가 더 빨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상토로만 되어 있는 아이들은, 네, 빨리 이제 분갈이를 해주시면, 이렇게 봄이니까 빨리 또 새뿌리를 내면서, 적응을 하잖아요. 네, 다육식물은 이 식물 자체가 여러분들이 너무 그 뿌리에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품종이에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식물들은 뿌리가 다치면 성장하지 못하는 식물들이 대부분인데, 다육이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다육이 뿌리를, 새뿌리를 내주는 게 다육이의 병도 없고 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네, 요렇게 뿌리도, 네,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제가 요 안쪽에 있는 자구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뭘 보고 이렇게 샀냐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자구들도 진짜 많이 올라와 있지만, 여기 지금 목대 안쪽에서도 자구들이 진짜 바글바글한 거예요. 다른 이제 아방가르드도 대부분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얼굴이 조금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훨씬 더 얼굴이 좀큰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왕이면 이런 자구들도 같이 군생으로 키워서 두수를 조금 더 선택을 했습니다. 크기보다는. 그래, 너무 예쁜 아방가르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너무 웃긴 게요. 이게 지금 사과 풀분에 있었잖아요. 이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꺼내놨어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양이 사각이네요. 예쁘게 저는 이제 오늘 둥근분에다가 심어줄 건데, 예, 둥근분에다가 심으면 또 거기 화분에 맞춰서 다육이들의 또 수형과 모양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예쁘게 한번 심어볼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도양 화분 둥근분에다가 이렇게, 네,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몽글몽글 귀여운 아이들 심을 때는, 아, 도양 화분만한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품종을 하더라도 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참 저도 좋아하는, 네, 화분인데, 요즘에 제가 이제 되게 조그만한 아이들 많이 좀 구매하는 편이잖아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양토 넣어주고요. 이쪽이 이제 화분은 앞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이들은 앞쪽에서 봤을 때 최대한 예쁜 수영으로 여러분들이 얼굴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정해진 게 없잖아요. 내가 볼때 좋은, 네, 내가 볼때 좋은, 네, 그런 수영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다 너무 예뻐가지고요. 아유, 어떻게 심을까?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아, 이쪽 저쪽 다 봤는데 이런 수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 네. 이럴 때는 진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의견을 들으면서 심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어떻게 심을까요? 네, 그냥 이렇게 네, 자리 잡아줄게요. 자, 아방가르드는 이렇게 아주 멋지게 네,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너무 귀엽고 앙증맞죠? 지금 모습도 예쁘지만 더 예뻐질 것 같죠, 여러분? 네, 예쁘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귀요미 아방가르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 정말 언제나 풀분에 있을 때도 사실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농장에서 또 데리고 오지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또 새로운 집에 이사시켜주면 아, 정말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예쁘네요. 지금 안쪽에서도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봄햇살 받고 튼튼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1년, 2년만 지나도 목대가 생기면서 더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방가르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자주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